애널리스트 보트입니다. 오늘은 석유화학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동욱 연구위원 모시고 관련 종목들 몇 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실적 시즌이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고 네,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. 이제 LG화학부터 좀 볼 텐데요. 네. 4분기 실적은 어떻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까? 그래서 4분기 제가 추정하는 영업이익은 944억으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75.2% 좀 감소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. 뭐 기본적으로는 석유화학제 부문의 스프레드가 좀 축소됐고 전지 부분 일회성 비용들이 발생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석유화학 부문 영업이익은 2,215억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31% 감소할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. 의미 있는 전기 부수가 없었고 부타디엔, PVC, SAP 같은 제품들은 마진율이 좀 괜찮았지만 기본적으로 계절적 비수기 효과 좀 발생했고요. 최근에 유가 오르면서 납사 가격 상당히 높았었잖아요. 거기에 따른 원가 부담 때문에 전반적인 제품 스프레드는 축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동사 같은 경우는 POE라든지 SAP, MB 라텍스 같은 고부가 제품들을 좀 증설을 했기 때문에 타 경쟁 NCC 업체에 대비해서는 작년 4분기 실적은 훼손되는 폭이 저는 작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전지 부분이고요. 전지 부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,115억으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큰 폭의 적자 전환 예상되고요. 우선 기본적으로 소형전지가 IT향이기 때문에 비수기 효과가 좀 발생했고 ESS 관련된 사고들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작년 4분기에 큰 충당금이 좀 발생해서 전지 부분은 대규모 적자가 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기타 첨단 소재 부분, 생명과학, 파만농 같은 경우는 R&D 비용, 계절적 비수기 영향, 포트폴리오 개선, 개편 효과 때문에 전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은 좀 부진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4분기 실적은 작년 3분기 대비해서는 큰 폭의 하락이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는 것은 역시 ESS 쪽, 전지 쪽 아니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근데 ESS 화재 사건 이후에 충당금을 쌓았다라고 하는데 네. 이쪽 실적 동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그래서 작년에 충당금이 한 3,500억 정도 쌓았어요. 많이 쌓았네요. 네, 그래서 이 비용들이 올해는 좀 소멸되기 때문에 그 비용들이 바로 영업이익의 증가 폭이 좀 발생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소형전지 증설되는 게 작년에 좀 있었고 올해 2분기에 또 있습니다. 그리고 작년에 폴란드 공장 증설됐던 분들이 올해 추가적으로 가동되고 폴란드에 추가적으로 또 신규로 증설되는 분들이 오늘 나와요. 그래서 올해 나오기 때문에 올해 배터리 부분 영업이익은 5,926억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큰 폭의 흑자 전환 할 거라고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좀 메탈가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서 원가 개선 효과도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LG화 같은 경우는 세계 수주 1위거든요. 거기에 따른 판매 물량 증가 효과 좀 발생하는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는 특히 유럽형 EV 모델들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폴란드 공장 수혜가 확실히 저는 있을 거다라고 봐서 최근에 뭐 LG화학이라든지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 주가 상당히 많이 오르잖아요. 네. 테슬라 효과도 좀 발생하고 테슬라가 중국의 기가팩토리 가공을 하면서 그 공급하는 업체가 LG화학 CATL이거든요. 거기에 따른 효과도 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LG화학 올해 전지 부분 터널화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평가하고 네. 있습니다. 여기서 이야기하는 EV는 전기차를 얘기하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예, 일렉트로닉 비클. 네. 예, LG화학 살펴봤고 하나케미칼, 하나케미칼도 일단 실적점만부터 좀 해볼까요? 네, 그래서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888억으로 시장 기대치는 소폭 하회할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. 태양광 부분, 리테일 부분은 좀 증익들이 좀 발생하는데 뭐 TDI라든지 폴리실리콘, 가성소다 가격들이 좀 많이 빠져서 거기에 따른 석유화학 부분 감이 효과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부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석유화학 부분은 영업 적자 24억 정도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는 적자 전환할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. 에틸렌 도입 가격 하락에 따른 원가 개선 효과가 좀 발생했지만 뭐 LDP, EVA, LLDP, TDI, PVC 같은 플랜트 전기 보수가 일정 부분 발생했고 성과급이 좀 일정 부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초 석유화학 부분은 전분기 대비해서는 적자전환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태양광 부분이 작년 3분기가
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었는데 4분기는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더 뛰어넘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21.7% 증가한 영업이 798억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. 이제 웨이퍼를 사다가 셀 모듈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중국 쪽 웨이퍼 증설들이 많아지면서 웨이퍼 가격들은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. 하나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는 상위에 밖에서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노 셀 모듈 비중들을 좀 상당히 많이 늘리면서 판가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셀 모듈 스프레드가 좀 개선되고 판매 물량들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태양광 부분은 4분기에도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리테일 부분이 이제 면세점 했었는데 요거 다 이제 철수를 했어요. 그래서 손실이 더 발생 안 하고 4분기는 백화점 최대 성수기이기 때문에 리테일 부분도 작년 4분기에는 큰 폭의 개선 효과가 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태양광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신재생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태양광 쪽 자연히 이제 주목하게 되는데요. 이쪽 부분은 어떻게 그 전망하고 계신지요? 그래서 올해 작년에도 태양광 부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올해도 저는 영업이익 작년 대비해서는 37.5% 증가할 거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웨이퍼 증설 물량이 올해도 약 뭐 한 45기가와트 정도 돼요.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웨이퍼 가격 하락 좀 되는 걸 고려했을 때는 셀 모듈 스프레드가 추가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작년에 이제 모노 쪽 비중들을 상당히 많이 늘리면서 거기에 따른 효과가 온기 올해 좀 발생을 하고 작년에 모듈 미국 공장 질선되는 것도 올해 온기 반영되기 때문에 태양광 부분 하나 솔루션의 태양광 부분은 올해도 작년이랑 마찬가지로 증익 추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 다음에는 이제 SKC 살펴볼 텐데요. SKC도 일단 4분기 실적부터 좀 조망해보고 갈까요? 네. 그래서 제 기존 추정치가 조금 높았었고요. 최근에 좀 채널 체크를 해보니까 제가 추정하는 작년 SKC의 영업이익은 351억으로 기존 추정치를 좀 크게 하회할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.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석유화학 부분 스프레드가 좀 축소됐고 인더스트리 소재, 필름 부분 소재 비수 효과에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화학 부분이 많이 빠지는데요. 화학 부분 영업이익은 133억으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46.3% 감소할 거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화학 부분이 PO 사업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 쿠웨이트 업체한테 합작해서 좀 지분을 넘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로금들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일회성 비용들이 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인더스트리 소재 부분 영업이익은 73억으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46.9% 감소할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원재료 가격 빠지지만 전방이 좀 계절적 비수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량 감소 효과가 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성장 사업 부분도 전분기 대비해서는 뭐 큰 폭의 좀 개선세가 있겠지만 작년 동기에서 대비해서는 35% 좀 감소할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뭐 SK 솔믹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큰 폭의 실적 개선은 좀 제한되고 SK 바이오랜드도 좀 부진한 실적을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는 하회한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올해 전사 이익은 작년 대비 예, 좀 더 확실히 좋아질까요? 어떻습니까? 네,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배터리 부분 동박업체 KCFT 인수 효과가 올해 1분기부터 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동박 부분 지금 수급 타이트 현상 계속 지속되고 있고 판가 계속 높기 때문에 올해 에비타 기준으로는 1000억 정도 요 부분들이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코롱인더랑 같이 보유하고 있는 SKC 코롱 PI를 지분 매각 결정을 했잖아요. 이게 장부가액이 한 300억 정도 됐었는데 뭐 2000억, 3000억에 팔면 한 3000억 정도 매각 차익이 바로 올해 영업외단에 붙습니다. 그러니까 EPS가 올해 쭉 올라가게 되죠. 그렇죠. 그건 일회성 이익이죠. 일회성이죠. 예, 네, 예. 네. 그 부분들을 KCFT 인수하는 데 좀 추가적으로 자금 투입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많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좀 봐서 SKC는 4분기 실적 부진하지만 뭐 올해는 상당히 실적 흐름 좋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실적도 실적이지만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이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이 되겠네요. 네. 맞습니다. 예.
그리고 한 1분만. 네네. 정유주 왜 빠지는 거예요? 그래서 뭐 4분기 실적이 뭐 석유화학 부분도 PX 부분도 스프레드가 많이 축소가 됐고 유가 많이 또 오르면서 정제 마진이 또 많이 빠진. 아, 예. 뭐 다른 특별한 요인이 있는 게 아니고 저기 그 시장에서 그 유가가 움직이면서 스프레드의 변화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IMO 2020. 2020 효과도 예상보다는 좀 부진하지 않나라고 좀 봐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조금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